할렐루야. 2층에도 잘 들리시나요? 네. 한 주간 너무 더우셨죠? 안에 들어오시니까 무척 시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은혜의 그늘로 또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훈련된 신앙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늘의 위로와 시원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상처도 날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아침에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목사 떠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썼던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력과 지력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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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운 여름에도 저희들의 가정과 또 건강과 교회와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 앞에 나와 아버지 시원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과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들을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들다름 전환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아버지 회복되며 아버지 나온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한 달여 동안 선교지 현장에서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 시간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예전 찬송가는 401장 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귀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님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저 밤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나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정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저희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또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늘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와 같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죄악들을 지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우술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김남수 목사님을 사령관으로 세워주시고 프라미스 항공모함을 출항하게 하시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남수 목사님 계속되는 414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영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프라미스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이제 브레이크트루를 통하여서 다져진 믿음과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진실히 섬기는 정말로 실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들어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에 상처 입은 우리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또 뉴저지 성전 또 아틀란타 성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판에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는 성가대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안선영 집사님, 이효진 자매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장소희 아만다 로우 학생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사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In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on the 21st day of the 7th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Speak to Zerubbabel,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to Joshua, son of Jozadak, the high priest, and to the remnant of the people. Ask them, who of you is left who saw this house in its former glory? How does it look to you now? Does it not seem to you like nothing? But now be strong, Zerubbabel, declares the Lord. Be strong, Joshua, son of Jozadak, the high priest. Be strong, all you people of the land, declares the Lord, and work. For I am with you, declares the Lord Almighty. This is what I covenanted with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and my spirit remains with you. Do not fear.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n a little while, I will once more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the dry land. I will shake all nations, and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 will come. And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says the Lord Almighty.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declares the Lord Almighty. The glory of this present house will be greater than the glory of the former house, says the Lord Almighty. And in this place I will grant peace, declares the Lord Almighty. Amen. Amen.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수고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순례자의 합창,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7월 21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Long time no see.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6월 19일 날 뉴욕을 떠나서 7월 19일 밤에 뉴욕에 도착했으니까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 한국에서 우리 유병호 목사님과 또 최남수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 학생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We like to 유병호 목사님도 오시고 또 가족들도 같이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 예배 같이 가서 친구들 만날까? 그 좋겠죠?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학생들, 친구들 만나서 또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또 멀리 미국을 방문하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목사님 인솔에서 또 같이 오셨습니다. 방콕에서 우리 김용식 목사님 또 저희 교회를 모처럼 방문해 주셨는데 We like to welcome 어디 계신지 김용식 목사님 저 위에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일베에 설교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Thank you. 그동안에 제가 없는 사이에 비엔나와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헌두라스 의료 선교 His Life 그리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여러 팀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과 땀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녀오신 우리 메디컬 팀들과 His Life 팀들과 그리고 에클레시아 팀들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웰컴 홈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함께 그 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비엔나, 말레이시아, 헌두라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교회 선교지 다녀오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이상합니다. 7월 21일. 오늘은 며칠이에요? 네, 7월 21일. 설교 제목은 7월 21일. 이렇게 설교 제목과 날이 같은 것은 쉽지 않은데 오늘 7월 21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날짜를 제시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그렇죠? 다리오라는 왕이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해라면 520년이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538년에 스룹바벨 총독을 위시해서 유대인을 귀환해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려보낸 538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 말씀은 18년이 지난 7월 21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가운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보냅니다. 그렇게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소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지만 즉시 외부 사람들의 비방과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들 가운데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하고 모든 사람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그리고 먼저 우리 개인의 사업, 농업, 집, 주거지를 장만하고 부지런히 그 자기의 터전을 닦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던지 18년이 금방 지나가서 사람들은 성전은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된 채로 놓아두고 부지런히 자기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성전 재건을 미루어 두고 시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저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에 집 짓는 데만 바쁘고 급한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는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마치 삭스를 받아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 같이 우리말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넣는 것처럼 다 없어지니 왜 그런 줄 알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고 내일 먼저 했기 때문이라는 우선순위와 순서가 바뀐 이유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말씀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확신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거룩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한 날짜는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3일 만에 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목수와 석공과 목재와 건축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한 것이 6월 24일이었다고 1장 마지막 부분에 날짜를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27째 되는 날에 7월 21일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24일, 2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생각해 보면 이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건물이 올라가고 성전이 지어질 형태를 갖추게 될 때 사람들은 심히 실망하게 됩니다. 옛날 영광스럽던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에 비해서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지어지는 모습부터가 심히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게 보이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정말 이걸 지어야 되냐? 정말 이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이렇게 초라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냐 하는 회의와 낙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학계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학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너희가 former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옛날 성전을 본 어른들과 그 어른들이 보는 새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3절이죠. 남아있는 자들에게 물으시기를 Who of you is left who saw this house in it? Former glory. 옛날 영광스럽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It not seems to you like nothing.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초라하고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고 보잘것없는 새 건물을 보면서 옛날 영광에 비해서 초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한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낙심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달라서 내가 나를 보면 한심해.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너무 좋아하셔. 아멘. 그런 difference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좌절합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건 나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수를 잘못 맞아오면 창에서 뛰어내리는 애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부모가 보는 관점과 자기가 보는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다르고 자기라는 자신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구도 굳세게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굳세게 해야지 누구도 여러분을 굳세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낙심하거나 스스로 좌절하면 누구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한번 가슴을 치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남수야. 예, 우리 집사님 이름 부르고 다 남수야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굳세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고 땅을 진동할 것이고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고 육지를 진동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우리 보기에 낙심할 만한 보임이지만 주님은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며 이 전의 성전의 영광이 영광보다 이 후의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하고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서 해석학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주경신학적으로 볼 때에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 shake 흔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shake 할 것이다. 이런 사건이 이걸로 일어났느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이 말씀은 결국 성전 마치 솔로몬 장막 태브네컬이라는 장막 성전 이후에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주님이 이 땅 인류 역사에 간섭하시는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통해서 세계와 만국과 모든 민족이 쉐이킹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수룹바벨 성전보다 헤롯의 성전보다 더 찬란하고 이전보다 더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 초림의 시간을 예언했다고 보는 것이 성경 해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데 그게 수백 년 후였습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길게를 짧게 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시간에서 볼 때 아마 이때가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증거했다고 보는 것이 맞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서 낙심해서 기진해서 힘을 잃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비전과 희망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이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금단교회에서 부흥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가 어디냐면 망우리에 있어요. 옛날 망우리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래서 망우리 갔다 그렇게 하면 죽었다 그 말이.
여기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크게 부흥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에게 만나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재미있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흥회를 초청하면 참 부담이 됩니다. 원래 부흥 강사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첫날 무슨 얘기, 둘째 날 무슨 얘기, 그래서 줄줄이 서기만 하면 입을 열면 줄줄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레파토리가 없어. 왜냐하면 주일마다 새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설교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레파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오라 그러면 그때 가서 뭘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이 참 힘들고 또 그 상황에 처음 본 사람들에게 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명설교가나 대단한 사람이나 와서 그런 얘기하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못 돼.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어. 부흥회를 막 서울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좀 피곤해가지고 이 감기에 몸살에 플루에 하여튼 대단하게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앓고 가서 호텔에 가서 3일 동안을 계속 앓고 뭘 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 3일을 꼬박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설교는 준비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더군다나 그 큰 교회 대선배 목사님이시고 한국의 대단한 어른이신데 거기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초청을 받아 거절할 수 없어 대답은 했지만 할 얘기가 고민이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3시, 새벽 3시쯤 시차가 있어서 깼는데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인데 제가 그 기간에 여러 달 동안 그 십자군 운동이라는 그 중세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좀 보고 공부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그 십자군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십자군에 대한 얘기들을 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어떻게 3세기에 걸쳐서 200년이 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가는 족족 다 깨지고 애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몽땅 다 죽고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건 역사의 미스터리일 뿐 아니라 신앙의 미스터리고 기독교의 미스터리다.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나가다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 갈수록 미스터리에 걸려서 이게 해답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계가 이렇게 안 돌아가다 제자에 맞춰서 딱 이렇게 돌아가서 착착 맞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역사적인 의미와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지금 금난교회 가서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교회는 공동묘지 옆에 있지만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보수신학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교회가 던지고 신학자와 일부 교단에서는 아예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신앙 다원주의를 가리켜서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며 한국 교회는 이 편리하고 논리적인 신앙 복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혼란기에 이 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면서 같은 교단의 신학자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무서운 전쟁과 법정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엄청난 신학적인 혼란 속 한국 교회 보수 신학을 지킨 그런 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물들어가는 사상적 혼란에서 민족의 올바른 사상을 지켜나간 산성과 같은 교회 역할을 잘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6.25는 통일전쟁인데 미국 놈들이 와서 갈라놓았다고 거짓된 선전과 조직적인 기만술로 한국 국민이 사상적 혼란을 겪을 때 공산당은 어떤 존재이며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그래서 민족의 사상을 강력하게 올바로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지켜온 한국교회 신학과 사상적인 산성과 성벽과 보로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산성은 화살도 맞고 총알도 맞고 대포도 맞습니다. 그런 걸 맞으면서도 끔찍하지 않고 든든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는 말씀을 그 새벽에 저에게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가서 그 수고한 분들에게 격려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도록 격려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서 가서 정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 사상은 인간에 대한 의식구조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사상과 사람들의 인간과 조국에 대한 올바른 구조, 생각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들에게 목은 다 쉬고 힘은 들지만 그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격려를 받고 특별히 교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교회 안에는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다 쫓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에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본전인데 뭐하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욕먹고 고소당하고 중상모략 받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목사님 설교나 하시지 성경이나 하지 왜 정치 얘기는 가담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합니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애껴서 이제 좀 이 목을 애껴서 생명을 구원해야지 이 난리 속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그런 거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분도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고 다 사명과 사상에 일치되는 게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여러분들을 함께 이 역사적인 하나님 편에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얘기를 했어. 그분들이 아주 힘을 얻고 저도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생겼죠. 왜? 명성교회 33주년이라고 오라고 절 불러서
늘 저희가 부르면 목사님 거절하지 않고 오셔서 부흥회도 하고 설교해 주셨는데 모처럼 한번 불렀는데 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간다고 대답은 했지만 거기가 갈 자리입니까? 세계적인 교회, 명성교회, 새벽기도만 몇만 명씩 모이고 예배당을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는지 참 엄청난 교회입니다. 게다가 이 김상환 목사님은 설교에 대가시고 또 설교를 요즘 설교는 재미가 없 뭐죠? 재미가 있게 하든지 짧게나 해라 그러는데 이분은 재밌게도 하고 또 명설교 그분이 저한테 귀뜸으로 자기가 군대에서 하도 재밌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코미디언으로 나가려고 그랬었대. 나한테 귓속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재주와 은사가 있으신 어른이야.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니까 게다가 본교회에서 33주년의 특별한 시간에 그것도 가서 33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3시간쯤 주면 뭐 한 반은 좀 실수하고 반은 좀 얘기하고 그런데 33분 동안에 무슨 33년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고민이에요. 그래서 나도 머리를 싸매고 도대체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3시에 또 일어나게 돼. 시차 때문에 그런지 3시에 일어났는데 거의 동시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제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었는데 사실 그 교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하게 그 한국 교회의 신본주의 신앙을 신학이 아닌 신앙을 지켜왔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일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김상환 목사님 재미있고 웃고 유행가 하시면서 말씀하지만 그 속에 아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특출한 뚜렷한 신앙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신본주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 본질, 이 보수적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 그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33년 동안 그 어려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새벽기도와 적어도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가진 특별한 마음, 넓음, 섬김이 compassion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갇힌 자를 돌보느라고 한국에 기독교 감옥을 만듭니다. 수십억 들어서 세상 감옥에 가서는 다시 돌아가 감옥으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90%가 되는데 이거는 교화가 아니고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데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만드는 감옥을 허락을 맡아서 이분이 명성교회와 기독교가 합쳐서 크리스천 기독교 감옥을 만듭니다. 마지막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95%가 다시 오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갔다는 통계를 법무부에서 보고서에 올릴 때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보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를 돌보고 저 에티오피아의 명성병원을 세울 때도 가보니까 수백만 달러를 넣어서 에티오피아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의사 선생님들을 파송하고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시고 또 선후배들을 잘 섬기고 가난한 미망인들이나 은퇴한 교역자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돌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러세요. 저는 원래 주변 머리가 없어서 사람하고 이렇게 잘 오사바사라는 거 하잖아요. 사바사바도 못하고 이런 거 못해. 그래서 한국에 뭐 귀한 분 높은 분들하고 뭐 아무 연락, 1년 가도 연락도 한번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 커넥션이 생기질 않아. 그래서 오라는 데도 별로 없고 갈 데도 없어. 근데 이분은 1년에 한 서너 번씩 꼭 전화해서 잘 있냐고 물어보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을 거기 33주년에 세워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분의 compassio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passion과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compassion이 이분의 교회, 이 성도들과 이 명성교회의 명성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서 33분 동안 그 말씀하고 그거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하라는 말씀하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라고 보내신 것 같더라고. 가장 극보수, 그렇죠? 가장 신본주의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 가장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모인 WCC의 총회를 부산에서 이분이 총회장 그 진행 준비위원장이 되셔서 전 세계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 가장 보수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받는 사람들을 5천 명이나 모아서 이 대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마 그분들을 통해서 와서 이 교회를 보고 신본주의 신앙이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가를 보게 하시고 충격받고 돌아가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인간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세상 사상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돌아올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 대회를 했는데 두 번은 뉴욕에서 하고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이번 네 번째 대회를 뱅콕에서 하는데 그때 벌써 3천 명이 우리 대회에 왔었습니다. 대회에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섬기는 순수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돌아가서 친구가 되고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쳤던 것처럼 이제 더 많은 세계 사람들이 와서 명성교회 명성 듣던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에 세계 분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신본주의 운동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도 잊지 않고 하고 왔는데 잘했죠? 할렐루야! 거긴 좀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낯설어. 그래서 내가 오늘 더 잘한 거야 거기보다. 근데 그런 요점은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해했을지 안 했을지 뭐 그건 모르고 난 하라는 말씀을 그냥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번 새로운 이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두 번의 경험, 금난교회와 명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참 놀랐다. 우리는 그냥 교회 크다. 목사님들은 훌륭하시다. 뭐 목회 성공하셔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다.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이름한 프라미스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평가서에 의해서 어떤 성적표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보시면서 뭘 기대하시고 그걸 어떻게 깨닫고 그걸 얼마나 이루어 드렸는가 하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들을 쓰시고 위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한국 기독교만 해도 1869년에 길선주 목사님이 태어나셔서 1935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6세였습니다. 평남 안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기차 타고 북한에 가다 보니까 안주라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거기 술만 있으면 잘 어울리는 동네. 안주라는 곳에서 이분이 태어나셨어. 원래 무속인 전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28살에 선교사를 만나 개종을 합니다. 장대원교회 20년 동안 목회를 하십니다. 계시록을 만 번을 읽으시고 자기가 회개한 후에 평양 부흥의 추역을 맡아 거대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는데 그분이 그때 시작한 것이 통성기도였고 그때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한 분의 큰 영향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는 통성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며 1897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태어나셔서 19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생명을 걸고 맞서서 결국 한국교회가 신앙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신앙을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수천 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1902년생이시고 20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9세를 살면서 평남 공덕 출신인데 오산학교 나오셨죠. 숭실학교 나오셨죠. 프리스톤에서 아마 MDB를 하셨을 거예요. 월남하셔서 홀트 양자회라든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성자 같은 교육자의 이미지를 주시고 한국교회에 좋은 인상을 주셨습니다. 템플턴 상을 1992년에 받으시고 뉴욕을 들러가실 때 뉴욕에는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잔치를 해드리고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어른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그분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네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 말에 우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 해당 없는 말입니다. 옛날 얘기고 지금 자랑스러운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닌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그런 훌륭한 임프레션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배워가지고 어디 남미나 설교하러 갈 때 굉장하게 이력을 늘어놓고 뭐 칭찬하고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나가서 상품이 시원치 않으면 선전이 과한 건데 오죽 상품이 시원치 않으면 저렇게 선전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 그분들도 마음에 이해하고 더 가깝게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한 한국교회 위대한 인물들, 김중원 박사님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세상을 떠나신 분, 살아계신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참 귀한 뭐 이런 분들이 한 시대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민족과 국가와 교회에 준 영향은 참으로 놀라운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분뿐만 아니라 작은 분, 작은 교회, 무명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라든지 이민교회라든지 그분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시대에 자기 사회에 자기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적표에 아름다운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두 남수가 떴어. 최남수, 김남수. 오늘 최남수 목사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분 또 기도 대단합니다. 지금 남미에 가서 기도운동을 일으키시는데 414 가는 데마다 따라오셔서 기도해야 414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남미 목사님들을 무릎 꿇고 목숨을 기도에 걸도록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걸 보면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신, 뭐 저는 그냥 이름이 갖다 넣었지만 그 최남수 목사님도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지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서 있으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말 하나마나 414이고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년 동안 물질과 시간과 눈물과 사랑과 생명을 바쳐 그 일을 감당해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해 가고 계신데, 어떤 분은 아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저에게 그 말 지긋지긋하니 그만하십시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분에게 말하는 나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프라미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공동 목표를 위해, 공동체 사명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저는 이번에 저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면서 이슬람 국가죠, 아주 엄청나게 큰 7천 명이나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보다 더 클 것이에요. 이슬람 국가에
중앙에 큰 예배당을 저렇게 치고, 저건 아마 반을 이렇게 갈라놨어요. 이만큼 그 퍼텐을 치고 저 뒤에도 저만한 게 더 있어요. 그런 큰 교회에서 지난번 여기 우리 His Life의 우리 트레저가, Promise Treasure가 세계 하나님 성의 실행연이 모였을 때에 그 트레저가 잠깐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퍼포먼스죠. 우리 아이들이 해준 것을. 수준 있는 분은 그 수준을 알거든요. 보통 사람은 그냥 잘한다 그러지만 그 수준을 아는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을 보고 His Life가 어떤 모습일 거라는 걸 아시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메모지를 한 장 주고 두 장 주면서 내년에 꼭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보통 그렇게 하고는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나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가기를 원하시는지 일체 연락을 안 하고 덮어두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금년 초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오냐? 약속하고 왜 안 오냐? 올 거냐 안 올 거냐?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배당 다 짓고 그리고 기념 공연을 하고 싶으셔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잖아요. 가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공연을 잘 맞췄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초청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오라 그러면, 교회로 오라 하면 그건 위법이고 재판을 받아 감옥 갑니다. 그래서 입에 입으로 조용히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오는 방법 이외에는 사람을 끌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사람이 모일 것이냐 하는 게 궁금해서 사람들은 그 대회를 점점 횟수를 줄여서 두 번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첫날도 가득 차고 전 둘째 날도 꽉 차서, 그리고 공연을 영어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 공연을 하고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아마 그 날짜를 정하지 않고 계속 갔으면 소문에 소문 소문에 소문해서 아마 한 달 동안 했어도 그 수많은 아이들이 왔을 것입니다. 아마 더 큰 충격을, 그 쉐이킹하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비엔나에서도 소식이 들어옵니다. 독일 유학생들과 비엔나의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다가 왔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그냥 폭포수같이 그런 폭풍 같은 은혜를 받아서 다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이메일을 받고, 아,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각 나라를 충격을 주며 쉐이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국에 가서 정부교회, 삼자교회, 중국 전체를 털어 제일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His Life를 와서 해달라는 요청을 몇 번 받고 정말 가서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 만 명이 모이는 자리가 만 명이래요. 항주라고 하는 도시에 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가서 전체를 보고 무대를 보고 뭐 다 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보고, 또 북경과 또 항주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내년 부활절에 꼭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돌아와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갔습니다. 말라카이보라고 하는 도시에 414 세미나의 초교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7, 800명이 모여서 3, 4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놀랍게도 지난번 한 번의 카라카스의 축구 행사가 전국에 얼마나 큰 충격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축구가 끝난 다음에 애들과 부모님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다는 보고와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베네수엘라에 20년 동안 기독교 행사다운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국영방송에서 교회 행사를 이렇게 전국에 방송하는 걸 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기대와 희망 속에 이분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졌다는 보고를 많은 지역의 목사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왜 우리 마을에는 안 오며 왜 우리 도시에는 안 오냐는 요청을 해서 그런 분들을 종합을 해서 보니까 한 7~8개 도시가 되더라고. 마침 윤 장로님 거기 오셔서 그걸 가지고 저 수도에 가서 축구 관계자들과 체육회 관계자들과 FIFA 관계자들을 만나셔서 가능한지 알아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축구단 이 고향 하이가 내년 1월 달에 한 달 동안 시간 더 내준다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마을에 이 도시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도시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란다. 윤 장로님 가서 천사가 왜 그렇게 또 많은지 천사 만나서 몇 사람 만나서 다 해결하고 왔는데 그냥 어느 도시든지 마음 놓고 정하면 운동장 내주고 선수 내주겠다. 할렐루야. 나는 기대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3천만 명 인구가 있고 가난합니다. 그리고 큐바와 북한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몇 년 내에 이 아이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그 공산주의가 혼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석유를 팔아서 그 돈을 엘살바돌, 저 볼리비아, 저 파라과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수십억 불씩 나눠주면서 뿔락을 만들어서 미국을 민주주의를 대적하고 이런 거대한 운동을 일으키는 이 캡틴 역할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다른 나라는 다 다시 할 수 있고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베네수엘라에 5개, 6개, 7개 운동장을 빌려 하나님께서 거기서 동일한 축구의 역사를 일으키고 30만 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5~6개의 도시에 거대한 운동을 일으킨다면 한 달 동안 나라가 흔들리는 쉐이크하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드릴 책임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조용히 말없이 섬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개서를 다 읽고 스가랴서로 넘어가서 보니까 끔찍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질문이었는데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해서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70년 동안 울며 불며 금식하며 통곡하면서 종교 행위를 종교 예식을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무서운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0년을 살았다면 너의 60년 동안에 너의 신앙생활과 너의 교회생활이 나를 위해 했던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엄청난 끔찍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찾아 알아 이루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의 성적표, 마지막 성적표에 A+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조용히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다. 후렴만닉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한번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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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듣고 환영하게 하시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스스로 나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며, 오 주님의 나라가, 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제 이 나라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기둥같이 쓰는 바울과 교사들을 세계 선교와 구라파 선교와 세계 선교에 내놓은 것처럼 프라미스 교회가 주의 종들을 내보내고 기도하는 종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수년 동안 눈물과 옥합을 깨고 땀을 흘리고 수많은 여행과 수많은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가는 곳마다 땅이 진동하고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의 이름만 위에 일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하늘과 땅을 진동하며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며 온 나라를 진동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콜링에 마지막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주의 옷자락 유영숙 집사님, 안주렌 자매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후에 성서대학 졸업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